아주 행복해 보이시네요. 그때 저랑 사모님이 닥쳐. 당장 물러나자면 경찰 부를 거야. 섭섭하네. 그동안 비밀 지키고 조용히 살아줬는데 경찰? 불러보시든가. 그럼 사모님 집은 어떻게 될까요? 어떻게 사모님네 집 뒤집어질 폭탄 한번 던져볼까요? 나 닥치지 못해.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. 내가 며칠 지켜봤는데 아드님이 아주 잘 컸더라고요. 엄마! 마침 아드님 오시네요. 아무 소리 말고 조용히 따라와. 엄마, 어디 가세요? 먼저 들어가 있어. 엄마 잠깐 얘기 좀 하고 갈게. 네 아들 앞에서 뭐 하는 짓이야? 이렇게 나와서 좋을 게 없을 텐데. 어르고 달래도 입을 닫을까 말까인데 어디서 손찌검이야? 아직도 모자라? 그만큼 돈 줬었는데 쟤 어디서 뻔뻔하게 쓱찍. 돈? 돈이라는 게 한이 있고 끝이 있나?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? 옛날에 준 거 이미 다 쓴 지 오래고 그 엄청난 비밀의 대가치곤 너무 작잖아. 그래서 돈 생각나서 나타났다 이거야? 내가 사모님 인생을 지켜준 건데 그만한 값어치는 주셔야죠. 두 장만 해줘요. 20억. 어때요? 닥쳐! 내가 너무 조금 불렀구나. 경고하는데 함부로 입 놀렸다가 네 인생 거기서 더 망가질 줄 알아. 며칠 안으로 섭섭지 않게 줄 테니 기다려. 오래 기다리게 하지 마요. 혹시라도 다른 생각하면 내가 사모님 집에 확 쳐들어가는 수가 있으니까 명심해요. 난 뭐 잃을 것도 없지만 사모님은 지킬 게 많잖아요. 나예요. 급하게 알아봐 줄 일이 있어요. 이름은 엄춘자. 최근에 어디서 뭘 하고 다니는지 알아봐줘요. 안 되겠어. 오늘은 깊이 있고 뿌리를 뽑아야지. 네? 네? 지금 혼자 뭐라고 했잖아요. 왜 나한테 되려 물어요? 아, 아니에요. 아무것도. 어서 오세요. 아, 우리 단골이시구나. 안녕하세요. 우리 서준 씨는 어디 간 거야? 계산은 주워서 하는데. 아, 아니요. 저기 서준 오빠 안에 있어요? 서준이요? 지금 집에 없는데. 근데 누구신지. 아니요. 저기. 아, 아가씨도 우리 서준이한테 반한 거네요. 네? 우리 동네에 서준이한테 반해갖고 여 들락달락 하는 아가씨가 20명이 넘어요. 네? 그럼 안 되는데. 저기 아저씨. 아저씨요? 오빠. 아저씨잖아요. 지금 서준이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 하는 거 아니에요? 그러면 내한테 내가 원하는 걸 해줘야지. 네.
우리 서준 오빠 여친 있어요? 아 그게 있다라 카모 있을 수도 있고 없다라 카모 없을 수도 있어요.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? 야, 이 삼겹살에 지글지글 구워갖고 이 소주를 한 잔 딱 하면 내가 진짜 말을 친절하게 다 해줄 수 있는데 진짜 아깝네. 아, 형수님 저 가볼게요. 아, 저기 형수님 아버지한테는 저 왔다 간 거 잘 좀 얘기해 주시고요. 그 돈 얘기 좀 형수님 잘 부탁드립니다. 네 가세요. 형수님 엄마. 어? 어 서로 만나러 가는 거야? 네. 아 근데 아까 그 아줌마 누구예요? 어? 아, 엄마 친구 같진 않고 행색이나 차림새도 묘하던데. 엄마 표정도 안 좋고 무슨 일 있어요? 아휴 이름 무슨 아, 넌 신경 안 써도 돼. 어? 엄마가 이러니까 더 이상한데? 아이 저기 옛날에 내가 부리던 사람 친척인데 자꾸만 우리 회사에다가 취직을 부탁하고 귀찮게 하는 사람이야. 아, 그 연세에 우리 회사에 취직이라. 아, 저기 그게 청소부로. 아, 넌 신경 안 써도 돼, 재민아. 아이고 참. 아, 자 그리고 그 샤론 뭘 좋아하니? 우리 집에 초대하면 좀 맛있는 걸로 대접하고 싶은데. 샤론 아무거나 잘 먹으니까 신경 안 쓰셔도 돼요. 할아버지랑 부모님이 모두 한국인이라서. 한식도 잘 먹어요. 그래? 다녀올게요. 어, 잘 갔다 와. 네. 내 아들 재민아, 엄마는 어쩜 좋니? 누구도 널 건드리지 못하게 할